안녕하세요. 시대널로입니다. 자, 이번에 가지고 온 제품, 제가 우리 이제 고급형 삼손입니다. 삼손. 참, 보시면은 저렇게 골드 색깔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참 고급져 보이고, 그리고 뭔가 되게 튼실해 보입니다. 확실히. 평수가 30에서 40평형대다 보니까 이게 난로 크기도 이게 되게 튼실해 보이고, 제가 놀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철판 두께였어요. 이 철판 두께가 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난로들이 위로 이 철판 위로 열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규격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튼튼하겠죠. 요거는 보니까 점화구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점화구는 철판이 두껍고, 그리고 난로가 크기와 안쪽 공간이 깊다 보니, 그리고 이중 격벽 자체도 통으로 크게 잡혀 있어서 따로 점화구를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오븐형으로 나왔습니다. 안에 오븐식이 되게 넓다 보니까 이제 뭐 치킨이든 뭐 고구마, 감자, 뭐 다양한 요리를 즐기실 수 있게 이렇게 참 좋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열 유리 투시창, 이렇게 투시창도 커서 되게 이제 난로를 피웠을 때 우리 고객님들이 아름다운 불멍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 더군다나 옆에 이렇게 포인트들이 골드 이런 느낌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좀 더 심플하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불멍.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재떨이, 로스톨 떨이개,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공기 조절구, 그리고 재바지 같이 되어 있고, 공기 조절구도 화력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댐퍼, 이것도 골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또한 공기 조절을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달라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연통에도 이 철판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봤을 때 정말 튼튼해 보여요. 그래서 자, 이중 격벽도 통으로 넓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안전망 역할도 같이 해줌과 동시에 열을 또 잡아줌으로써 난방을 또 좀 더 화력을 이제 크게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뒤에도 여기도 호포통이 달려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 삼손 난로도 화목과 펠렛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난로예요. 그래서 두 연료를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이렇게 호포통을 열었을 때 우리가 펠렛을 얼마나 담아져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완이 된 게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펠렛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렇게 눈금으로 확인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완이 돼서 나왔고, 이것 또한 이제 2차 연소 방식이 돼요. 그래서 2차 연소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열이 연통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빠지지가 않고 화실 내에서 열을 잡아줌으로써, 그리고 버닝 타임이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이 화실 내에서 걸러지다 보니까 연기도 태워서, 그래서 연기도 나지 않고, 그리고
연료비도 절감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 난로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다음에 좋은 난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벽난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에서 시, 대, 볼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